뭐야? 어, 맛있겠다. 짜잔. 쌍번호. 저 갈치구울 때 있었던 거 맞죠? 맞아요. 봤어요. 네. 네. 갈치구이 할 때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어. 우와. 너무 신박해. 여기 하고. 아, 대피해서 한 게 왔나오나 싶었네, 진짜. 반가봐. 우리 할머니가 맛있는 이 파김치를 보내주셨잖니? 파김치를 이용한 삼겹 파김치 솥밥을 한번 먹어보자. 대패상급의 파김치! 파김치.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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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는 괜찮아요. 1인분이니까 한 솥 정도 넣고 간장 한 숟가락 정도에다가 삼겹살 간단하게 불고기 양념처럼 간장 설탕 조금 해가지고 반 스푼 정도만 들기름 반 스푼 정도 마지막으로 후추 어차피 김치에도 간이 있으니까 살짝 고기에 간을 하면 훨씬 맛있으니까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기를 들기름하고 비빔이랑 만나니까 향기로운 냄새. 파김치를 양념이 좀 많이 묻은 쪽을 이렇게. 되게 간단해요. 저렇게만 해서 파김치만 넣고 그냥 밥 지으면 너무 맛있어요. 와. 간단한데 뭔가 간단한 요리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맛있었나 보다. 말하면서 침이 꼴딱꼴딱 나고. 진짜 맛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밥이 모질라면 안 되니까. 불린 쌀을. 아. 이게 할머니 흑쌀이어가지고. 어, 너무 맛있겠다. 아, 그래. 기름이 진짜 반지근지 이렇게. 아, 기름다. 간단하쥬? 간단하쥬? 근데 아닌데. 이게 끓으면 맛있게. 와, 진짜 역시 진국이다, 진국. 어휴, 뭐야. 어? 여기가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지리집인데 이게 나주에 정말 유명한 집인데 며느리 3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며느리한테도 아직 비법을 안 알려주실 정도로 저 국물이 포인트예요. 어, 저렇게 걸쭉해? 국물에 찹쌀물을 찹쌀 풀을 좀 풀어가지고 흰쌀주로 흰쌀주. 야, 어떻게 국물이 이렇게 포해? 진짜 맛있겠다. 너무 궁금하다는 거 진짜. 걸쭉한 국물 맛을 내는데 그 속을 완전히 이렇게 다 달래주는 뭔가 중계천 백숙 느낌 좀 있는데. 와, 완전 백숙집이다 진짜. 맞아요. 밥도 금방 다 됐네. 밥 한번 두근두근 속밥은 늘 잘 됐을까요? 하나, 둘, 셋. 잘 됐습니다. 볶음밥 같은 느낌. 아주 잘 됐습니다. 살짝만 먹어볼까요? 너무 잘 됐어. 진짜 잘 됐어. 진짜 맛있다. 빨리 섞어봐야지. 섞어. 진짜 맛있겠다. 아, 저 파! 와. 아. 뭐야. 그냥 먹으면 맛있지. 진짜 맛있었어. 간단하고. 밥은 진짜 잘 됐어. 어, 맛있겠다. 아, 나도 파김치 이렇게 하면은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우와. 와, 진짜 엄청 차렸네. 쌍번호에 만찬. 남도 밥상. 어, 멋진데, 아, 멋진데. 엄마 없지. 엄마가 차려준 거야. 지혜 씨는 이거 먹기 싫은데 반가비 때문에 먹는 거죠? 반가비 먹으라고 보내주셨나? 할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하고 말해. 반가봐. 국물 한번 먹어볼까? 오. 와. 소중바. 보약이네, 보약.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엄청 부드럽네.
완전 단백질 더웠네. 그린에도 하나도 안 나고. 보고가 이 껍질도 다 먹는 거야. 우와, 저 복 껍데기지. 뭔가 콜라겐이 잔뜩 들어있을 것 같은데, 껍질에는? 아, 복살이 또 쫄깃쫄깃해. 보고 정말 맛있죠. 보고에다가 엄마가 만들어준 미나리 김치를 싹 싸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아, 미나리 김치. 미치겠다, 미치 이거. 아, 미치겠다. 와, 이거 진짜 환상의 조합이다. 이거 진짜 누가 발명해냈어. 이렇게 먹는 거 누가 발명해냈어. 와,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랐어, 맛있어가지고. 침이 또 너무 맛있어. 나도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예쁘게 맛있게 먹어요. 복스럽게. 맛있다.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어머나, 아, 소리 들었어요, 소리? 야, 이거 무슨 맛이야? 난 이게 더 있는 거야. 이거 치설자 맛이겠지. 이게 약간 북지리에 영양이 다 들어가 있는 쌀죽 그 국물. 아. 그거 맛있다. 국물이 진짜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임산부한테 너무 좋겠다. 영양도 좋고 맛도 있고. 아, 되게 궁금하네.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거짓말 3대째 진짜 맛있어. 내려올 만한 이유가 있어. 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이 되는지 설명도 안 해. 눈 분리도 이 설명이 필요 없어. 보는 것만으로도 뭐. 땀이 정말 뻘뻘 나더라고요. 땀이. 복지리 CF 같았어. 너무 중독이다. 와, 완전 국물에 이거 완전 진짜 중독되겠는데? 반가봐, 맛있겠지? 어떤 맛이냐면 고기 다 먹고 그 김치에다가 볶아먹는 그 기름에다가 볶아먹는 그 볶음밥. 머리가 어지러운 고기 양념된 거랑 파김치랑 이 파도 할머니가 이거 길러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나? 쌀도 할머니가 농사지은 햅쌀이고. 근데 진짜 할머니와 어머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얼마나 잘 와, 진짜 이 꼬막이 일단 양념이 있잖아. 거기 얹어진 느낌이어가지고 간을 많이 안 하는 그 맞아. 느낌이어서 더 감칠맛이 확 날 것 같아. 엄마 오랜만에 먹는 그 맛이다. 이야. 어머, 호롱. 이거 뭐. 드디어 호롱. 호롱이. 우와, 돌리시하네. 아, 진짜 맛있겠다. 저렇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참기름하고 부드러운 딱지하고 별거 안 해도 진짜 맛있는 자연의 신선한 맛? 아니, 계속 같은 장면 돌려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안 먹었는데? 낙지가 다른 낙지. 남도 밥상을 이렇게 제주도에서 집 식탁에서 먹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아, 땀난다. 역시 보양식은 땀을 흘리면서 먹어야 제일 맛있지.